아, 녹화 하나만 할 거예요. 아나, 이 줌했을 때 제가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중간에 그 아나 할때 제가 아나 실력이 늘은 게이 줌해서 맞추는 그이 타임 이거 뭐 하여튼 그 방법 때문에 늘었다고 했는데, 이 방법을 정확하게 못 들으신 분들이, 방송 중에는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단은 아나가 줌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나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. 여기서 하면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눌러버리면 에임이 끌려요. 그러니까 에임이 정확하게 자기 원하던 대로 이렇게 안 가고,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 있는 로봇을 맞추려고 지금 누르고 마우스를 틀었는데, 실제 쏴지는 거는 마우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쏴지죠.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쏴져요.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맞춰서 하려고 하면,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약간 늦춰서, 쏘는 타이밍 일부러 늦춰가지고,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눌러도 이 중간 딜레이가 있잖아요. 그 딜레이에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딜레이보다 한발 느리게 쏘려고 하면,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요, 자기 쏘려고 하는데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맞추게 된 거지. 이거 때문이에요. 아나 평타, 줌했을 때 평타 잘 맞추는 법. 나머지는 에임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, 에임 따라가고 그 별개로 그 중간에 약간 버그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이라서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.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,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밍을 맞춰서 눌려버리면 안 되고, 약간 늦게, 약간 한 박자 쉰다는 느낌으로, 약간 한 박자 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에임이 이렇게 나가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져서,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나를 잘하게 된 겁니다. 나머지는 기본 실력은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던 거고, 이런 버그성 때문에 약간 내 실력이 정말 그좀안 좋아 보였던 거죠. 여튼간에 이렇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어요. 나머지는 에임 연습하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한발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.